자, 시작할게요. 자, 얘를 어떻게 만든지 아시죠? 여기 들어가서 네, 새 회로 작성하시면 돼요. 네, 기존 거 지우고 싶으면은 요거 눌러서 삭제하시면 되고요. 새 회로 작성해서 자, 따라하지 말고 보세요. 그냥 요거 아두이노 있죠? 아두이노 우노. 이게 실제로 기계인데 요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요거 누르면은 회전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우리가 실제 기계로도 할 거예요.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전원 연결이 아직 안돼 있죠? 이거는 현재 시뮬레이션이 안 돌아가서 그런 겁니다. 네. 그다음에 자, 브레드보드 요거를 놓고 돌리면 되는데 자, 이거는 그거예요. 네. 자. 요거는 뭐냐면은 원래 우리가 회로를 직접 막 만들려면 납땜해야 되는데 이걸 하면 납땜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일단 그렇게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저는 여기다가, LED 여기 있죠? LED를 여기다가 둘 건데, 얘를 이런 식으로 회전시킬 수 있어요. 회전시켜서 정확하게 딱 여기에 연결되게. 여기다가 이렇게 꽂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다 꽂는 거예요. 자. 자, 그 다음에 얘를 저는 클릭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그 다음에 여기 두칸 띄워놓고 넣고 그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두칸 띄워놓고 넣고 컨트롤 C 컨트롤 V 두칸 띄워놓고 넣고 자 이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네자 LED를 이제 선하고 그냥 연결하면 어떻게 된다? 안 돼요. 안 돼서 잠깐만요. 아, 버텼어야 되는구나. 다시 지울게요. 따라하지 마세요. 이렇게 보세요. 네. 자, 일단은 LED를 여기다 놓고 돌려요. 돌려서 정확하게 이 구멍에 딱 들어가게. 네. 다음에 레지스터는 정확하게 딱 이렇게. 참고로 여러분,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딱 나오죠? 이 다섯 개죠? 다섯 개가 지금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보이시나요? 여기는 세로로 연결되어 있고, 여기는 가로로 연결되어 있고, 여기 선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해서 여기다가 저는 8번에다가 이을 거예요. 8번에다가. 8번에다가. 자, 그리고. 자, 다음에. 자, 여기 GND라고 있어요. GND. 네. GN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GN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네, 여기다 딱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이어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자, 여기서 이제 전류가 흐를 거예요. 여기에서 물이 나온다 해볼게요. 그러면 물이 뭐예요? 이 도선을 타고 흘러서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랑 이어져 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여기만은 막혀 있지만 얘가 이제 이 파이프를 타고 어디로 간다? 이렇게 갑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또 여기가 이어져 있잖아요. 그럼 여기를 타고 어떻게 해요? 여기를 흐르면서 이게 뭐예요? 약간의 열 에너지로 바뀌면서 이게 빛이 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여기 이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어디 간다? 얘가 또 타고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로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얘가 의아해하실 게 있어요. 대체 왜 요쪽에서 요쪽으로 안 흘릴까요? 전 전류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실제 전자가 아니라. 자, 전류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리는 건데, 여기에 제가 순간적으로 5V였나 3V였나 아무튼 이걸 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1초 걸면 어떻게 될까요? 1초 동안 불이 나와요. 그 다음에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불이 안 나오겠죠? 자. 코드. 요거를 문자 계속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셋업 한 다음에 여기 핀 번호가 8이 있어요. 8한 다음에 여기를 아웃풋 요거는 이제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8을 하이로 설정하고 이게 뭐냐면은 네, 디지털 라이트 8 하이는 뭐냐면은 여기다가 네, 전류를 내보낸다 뭐그 뜻이에요. 네. 그 다음에 하이가 내보낸다 그 다음에 로우가 안 내보낸다 라는 건데 여기 딜레이 이거 보이시나요? 딜레이. 얘는 뭐다? 1초 쉰다는 뜻이에요. 자, 해볼게요. 그러면은 시작. 자, 그럼 깜빡깜빡 거리죠? 보이시나요? 자, 됐죠?
자, 이거를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정지하고서 그다음에 자, 저는 이게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네, 한 여기다가 넣을게요. 그다음에 얘도 여기다가 연결시키고, 그다음에 다시 여기다가 저항도 복사해서 여기다 연결하고, 그다음에 여기를 이제 9번에다가 연결. 자, 그다음에 똑같이 할게요. 또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여기다가 연결하고, 저항도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고, 그다음에 요거를 여기다 연결. 그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연결. 자, 저는 순차적으로 8번에다가 쏘고, 그 다음에 1초 쉬었다가 9번에다 쏘고, 그 다음에 10번에다 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불이 차례대로 딱딱딱 이렇게 들어오겠죠? 네. 자, 저는 여기다가, 네. 이걸 자바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기다가 변수를 쓸 겁니다. 여기다 변수를 쓴 이유는 뭐다? 여기 안에서 쓸 거니까.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얘는 생성자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태어날 때딱한번 실행되고, 그 다음에 여기 루프는 뭐다? 루프는 여기가 여러분이 반복문 하지 않아도 얘는 계속 실행이 돼요. 이해되시나요? 얘는 알아서 자동 실행이 됩니다. 자, 저는 여기다가 pin start라고 할 거예요. 8. 그 다음에 pin end라고 할 겁니다. 자, 몇 번이죠? 10번이죠? 자,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이걸 모르진 않죠? 네. pin start end.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는 최초에 한 번은 설정해야 되는데, 이거를 아웃풋으로 쓰겠다라는 설정이에요. 이거는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근데 저는 여기다가 8, 90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렇게 할 바에 뭐 어떻게 한다? int i는 pin start, i는 뭐예요? pin end, i 뿔뿔. 이렇게 하면 뭐다? 여기가 몇번 실행돼요? 3번 실행되죠? 그럼 여기다가 i 이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똑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i. 그 다음에 요거를 한 3초. 자, 그러면은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잠깐만. 자, 실행해 볼게요. 실행을 하면 뭐다? 최초에 얘네들이 한번 실행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요거? 그 다음에 요거를 간격을, 네, 여기를 1로 하고서 여기를 0으로 해볼게요. 딜레이 0. 딜레이 0은 사실 안 해도 되는 건데. 자,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돼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여기까지가 우리의 목표인데. 자, 한번 여기 보세요. 여기 GND는 그냥 여러분 0볼트라고 생각하세요. 0볼트.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는 뭐예요? 되게 쉽게 설명드릴게요. 그냥 우리가 일반인 마인드로 여기가 전기가 나오는 곳. 이해되시나요? 여기가 뭐예요? 전기가 들어가는 곳. 그러니까 수압차가 뭐다? 그러니까 수압이 높고 뭐예요? 수압이 낮아요. 그러니까 전류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를 흐르는데 중간에 뭘 만난다? 중간에 얘를 만나서 맨 처음 여기 7번으로 가죠? 이해되시나요? 7번은 근데 여기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빠져날 구멍이 없는데 얘가 있잖아요. 요 파이프를 타고 여기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다? 여기다 연결되어 있죠? 요걸로 가서, 이제 요걸로 갑니다. 근데 여기는 또 누구랑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생각하시는 분 있죠? 그러면은 전기가 이렇게 해서 요걸로 빠져나가면 되지, 빠져나갈 수 있지 않냐? 여러분, 물은 뭐다? 수압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알려드렸죠? 여기가 0볼트에 제일 낮아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뭐예요?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전류가 흐른다고 생각하는, 보시면 되는데, 네. 요거는 그냥 여러분, 네. 모르셔도 돼요. 최초에 한번 세팅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가 바로 뭐예요? 하이를 준다는 게 뭐예요? 요게 8번이면은 8번에다가 전기 내보내. 전류 내보내.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8 로우는 뭐예요? 내보내지 마.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1초 내보내고 뭐예요? 그러니까 0.1초 내보내고, 네. 네. 그런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실행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요거까지 하시면 돼요. 네. 여기를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에 대한 그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여기다가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시리얼 빅인 9600. 요거까지 하면은 여러분이 그것도 할수 있어요. 그 프린트 F 같은 거 있잖아요.
출력해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한 다음에 여기다가 serial.println에다가 high라고 하면은 요 밑에 직렬 모니터에다가 보시면 여기 출력 결과가 나와요. 네, 그건 한번 해보세요.